We were here는 우리가 여기 있다인가? 밑에 평을 보니까 가족 오락관 2인용 가족 오락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내가 방 만드니까 버퍼가 생기나 본데? 아, 괜찮아요? 네. 아, 내가 방 만드니까 버퍼가 생기네. 아, 여기 만들었다. 누가 어떤 분이 만드셨어? 좋았습니다. I love MSI. 저거, 그거 뭐, 그래픽, 아니야, 메인보드 브랜드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 이분이랑 한번 같이 해볼까? 인증 괜찮아요? 네. 센스쟁이 고마워요. 레디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서로 뭔가 이제 도와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튜브에 계신 5,000분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카카오TV에 계신 1,800분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 우리 광고 30초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땡큐. 된 건가? 오. 스킵하지 말고 한번 볼까요? 어떤지? 아, 뭔가 이 눈이 오는 곳에서 조난당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여기 탈출하는 건가 보네요. 그죠? 힘을 합쳐서. 아, 원래는 4명이었는데 두 명은 죽나? 저쪽에 뭔가 있어. 뭐여? 아, 사라졌어. 안개 속으로. 조명탄을 사볼게. 아, 조명탄을 쐈더니 이곳에 이런 곳에 이런 건물이. 이것도 인연인데 여기 들어갑시다. 실례합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주인. 무언가에게 사람들은 기절하게 되고. We were here. 우린 여기 있었다. 아, 여기서 탈출하는 건가 보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 있죠? 방송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꺼야지 서로 소통이 되면 안될것 같아. 이게 원래 이 게임의 의도랑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뭐지?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아, 딱 2인용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딨지? 아, 오바. 들리는가, 오바? 방송 꺼라, 오바. 방송 목소리 꺼라, 오바. 대동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아, 무전기 찾아야 된다고요? 아, 무전기 찾아야 되는구나. 아, 무전기 여기 있다. 마이크 테스트 오버. 들립니다. 아, 방송 목소리 꺼라 오버. 넵. 항상 이런 거할때 이거 끝낼 때는 무전기 할 때는 끝나고 다 끝나고 자기가 말다 했다고 오버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버? 알겠습니다, 오버. 오케이, 오바. 뭐 하는 분입니까? 근데, 뭐, 지금 자기소개 살짝 해주세요. 오바. 대도님 6년 본 시청자입니다, 오버. 몇 살입니까? 그러면, 나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16살입니다, 오버. 진짜? 내 방송은 언제부터 봤습니까, 네. 오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지금 봤습니다, 오버. 그럼 그때 처음 봤던 게 뭡니까, 오바? 유튜브로 마인크래프트 보고 아프리카 TV 봤던 것 같습니다, 오버. 내 그럴 줄 알았다, 오바. 내가 마인크래프트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마인크래프트 한창 했을 때 이제 그때 유입된 초등학생 시청자 중에 한 명이군요, 오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버. 아, 좋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학력이 더 높네. 난 고졸인데.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닉네임 뭡니까? 그냥 뭐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닉네임이 따로 없습니다, 오버. 그냥 하나 만드세요, 지금. 깐죽이 이런 거 어떻습니까? 깐죽이.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오버.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샘슨 정도로 합시다, 샘슨. 마음에 듭니까, 오바? 좋습니다, 오버. 우리 샘슨은 중졸이잖아요. 그죠, 오바? 초졸입니다, 오버. 아직 중학생입니까, 오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오버. 아, 진짜, 그렇구나. 아직 중학교도 졸업 못해서. 나보다 학벌이 딸리는 사람 오랜만이라 기쁩니다, 오바. 지금 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그림을 맞추는 저도 건가?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좀만 뭐 있는 것 기다려. 같아요. 거기 무슨 뭐 표식이라든지 뭐 암호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색깔 같은 거, 눈깔 있나요? 거기 오바? 그럼 눈깔 있지? 뭐지? 오바. 벽에 눈 같은 게 하나 아, 있는데. 그렇지. 자, 기다리세요, 오바. 자, 제가 해석해 랩. 드릴게요, 오바. 거기 무슨 뭐 상형 문자 같은 건 없습니까, 오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버. 오케이, 눈 그림이 몇개 있습니까, 오바?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상형 문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한테 잘 설명해 보세요, 오바. 자, 잘 말해야 됩니다, 오바. 문자가 9개가 있는데, 9개. 오케이. 하나는 동그라미에 무슨 검 같은 3개가 돼 있고, 아, 가운데 하나는 동그라미가 있고, 체크 표시 하나가 돼 있고, 잠깐만, 가운데 하나는 동그라미가, 잠깐만. A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를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총 4열. 알겠습니다, 오버. 네, 총 4열로 그릴 겁니다. 4열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4열, 9호. 5가 뭔지 압니까? 다시 4열 종대라는 말을 압니까, 말씀하시면. 오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열 종대가 뭔지 압니까, 오바? 헷갈립니다, 오버. 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 내 말이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오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회를 나갔어요. 아침 조회를 나가서 교장 선생님이 딱서 있는데 4열 종대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4명이 서고 그 뒤로 이제 쭉 애들이 섰어요. 그러면 그게 4열 종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버. 네, 오케이. 자, 그럼 가로로 네 줄,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가로로 네 줄, 세로로 아홉 줄을 그릴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버.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갑니다. A 모양이 있는데, 그 A자 그 안쪽에 있는 그 빼기에 마치 아래로 쭉 뭔가 고추가 달려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오빠, 좋아. 엉덩이가 있는데, 누가 거기다 창으로 찔렀어. 그래서 엉덩이 속에 창이 박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커졌어. 솟아올랐어. 좀 길쭉하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니라, 3번은 파란 눈깔, 4번은 녹색 눈깔, 5번은 빨강 눈깔. 잠시만요. 내가 3, 참. 3. 야! 잠시만요. 그림을. 너 공부 안 했지, 너? 너 공부 안 했니? 미안, 저 미안합니다. 내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오버. 아, 나 미안해. 흥분. 아니,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벽에.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뭐지? 거 벽에 어떤 게 있어요? 대도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일단 이거 하나씩 누르면 취소되고 막 해서 아, 그래. 하나씩 다 눌러봤는데. 혹시 장미 그림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이게 거기 혹시 장미 그림 같은 거 있어요?
혹시 거기 장미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장미처럼 생겼는 그림. 약간 튤립처럼 생겼어. 튤립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야, 이거 쉽지 않네. 그림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림 중에 혹시. 튤립같이 생긴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거기 뭐뭐 있는지 나한테 한번. 뭐 눈깔 색깔이 있나요? 이게 지금 파랑 눈이랑 초록 눈벽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문자가 9개가 있거든요. 잠깐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라고? 9개 그 문자가 있어요. 벽에 9개의 문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그 2로 누를 수 있어요. 문자를 누를 수 있군요. 모든 문자를 9개의 버튼을 다? 아니요, 하나씩만. 하나씩만? 그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첫 번째 줄에 그 동그라미에 창 3개 박혀 있는 거랑 빠루랑 A의 그 T자 그거가 오케이. 두 번째 줄에 빠루의 끝부분 살짝 달린 그게 있고 세 번째 줄에 그 아까 엉덩이에 창 찔린 그거랑 동그라미에 X자로 돼 있는 거 오케이. M자 X랑 M자 리본이랑 M자랑 N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세 개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한 개가 있고, 세 번째 줄에는 네 개가 있어요? 아니요, 세 번째 줄에 2개 있어요. 세 번째 줄엔 두개 있어요? 네네. 네 번째 줄도 있나요, 혹시? 네네, 네 번째 줄에 3개 있어요. 그래서 총 9개가 있는 거죠. 총 9개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 해결됐어.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기둥이 혹시 색깔이 있어요? 아니요. 한번 잘 찾아봐봐요. 둘러볼래요? 뭐 혹시 색깔을 가졌다거나 눈 그림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특이사항이 있다던가. 문자가 있는 벽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 2개가 있는데 네. 기둥에 파란색 눈과 초록색 눈이 있어요. 파란색 눈과 초록색 눈이 있어요? 왼쪽 파랑, 오른쪽 초록. 오케이. 왼쪽 파랑이죠. 자, 왼쪽부터 갑니다. 자, 왼쪽 파랑 갈게요. A에 T 있는 거 누르세요. 네, 눌렀어요. 그 다음에는 A에 T 없는 거, V 거꾸로 돼 있는 거, 그거 누르세요. 눌렀어요. 마지막은 M처럼 생긴 거 누르세요. 됐다! 뭐 됐죠? 뭐 됐지? 뭐 됐죠? 뭐 음악 나오는데 갑자기? 문 열렸어! 이쪽에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들립니까? 들립니다. 잘했어. 뭐 여기 이쪽에 문이 열렸어요. 아주 좋아요. 잠깐만요. 미치겠네. 해냈죠? 왼쪽 기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보니까 이쪽에 왼쪽 기둥을 눌러야 되는 것들이야, 이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왼쪽 기둥이 파란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파란색에 맞는 문자만 누르게 했더니 왼쪽 문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오바. 알겠습니다, 오버. 자, 버튼을 3개 누르는 겁니다, 오바. 알겠습니다, 오버. 자, 녹색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 동그라미에 창 3개 꽂힌 거, 그 다음에 M, 그리고 빠루인데 끝에 흘리는 거, 흘리는 빠루. 그 3개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바. 차례대로. 아니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 제가 다음 방으로 넘어왔거든요, 오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바. 여기 이제 새로운 문자가 여러 개 많이 벽에 있어요. 칠판 같이 돼 있는 거죠, 오바. 아, 그래. 좋습니다, 오바. 혹시 거기에 튜올립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까, 오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바. 아, 좋습니다, 오바. 거기 그 뭐 문자판이 있나요, 오바? 칠판 같은 곳에 문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오바. 아, 이게 불을 어떻게 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오케이, 혹시 그 문자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 않나요, 오바? 그렇습니다, 오바. 갈수록 태산이다, 미치겠다. 거기에 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오바? 아, 초록은 안 해도 돼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바. 아, 혹시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바? 오, 그림 있습니다, 오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특이사항이지. 그런 걸 왜 안 말합니까, 오바? 죄송합니다, 오바. 다음부터는 하도 놓치지 말고 말하세요,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자, 우리 샘슨. 거기에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세요, 오바. 날개는 타조 하계 날개 같이 돼 있고, 예? 얼굴은 염소고, 앞다리는 타조 다리, 그리고 뒷다리는 원숭이 다리 아니 말다리 같이 돼 있습니다, 오바. 리얼입니까, 오바? 잠시만요. 잠깐만, 타조처럼 생겼다는 게, 잠깐만, 혹시 그 생긴 게 얼굴은 염소 머리입니까, 오바? 그렇습니다, 오바. 그리고 혹시 몸통은 검정색입니까, 오바? 그렇습니다, 오바. 그리고 앞다리는 혹시 하계 다리, 오바? 그렇습니다, 오바. 뒷다리는 약간 염소다리처럼 돼 있고, 날개는 약간 뭔가 그 독수리 날개라고 해서 하여튼 되게 화려한 날개입니까, 오바? 하얀색으로? 그렇습니다, 오바. 오케이, 찾았습니다, 오바. 자, 그러면은 자, 문자를 잘 봐주세요. 그 그림 밑에 문자. 네네. 자, 튤립처럼 생겼는데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야, 이거 자, 위에는 튤립인데 아래는 이제 꽃이 나 있는 것 같은 걸 뼈대만 있는. 아,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걸 미치겠는데. 잠깐. 자, 거기 그림이 그 밑에 그림 밑에 무슨 문자가 있습니까, 오바? 아니요, 문자를 넣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자를 그러면 뒤에서 갖고 와서 넣는 것 같습니다, 오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그러면 뒤에서 첫 번째 거는요, 튤립이 약간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돼 있는 그림 돌이 있나요, 오바? 혹시 그 여우머리 같이 돼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오바.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이거 끼겠습니다, 오바.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잘 들으세요,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자, 거북이가 있는데 앞쪽으로 누가 똥침을 쌌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바? 오케이, 그걸 넣으십시오, 오바. 오케이, 네. 끼워 넣었습니다, 오바. 자, 세 번째 그림은 좀 힘들어요. 위에는 역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처럼 이 센티미터 한 1cm를 딱 재는 그 자처럼 돼 있고, 거기를 화살표가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삼각형이랑 화살표랑 위아래로 마주치고 있고.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거를. 있습니까, 오바? 이건 것 같습니다, 오바. 위에는 깔때기 같은 게 있고, 밑에서는 화살표가 찌르고 있고, 양옆으로 날개가 있습니다, 오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바. 오케이, 그 세 개를 다 꽂아보십시오, 오바.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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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됐습니다 오바.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 방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오바. 물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바. 어 나도 뭔가 문이 생겼습니다 오바. 어 아주 좋아요 지금. 어 난 되게 무서운 무슨 던전 같은 데로 내려갑니다 오바. 어 나도 무슨 물까지 왔습니다 오바. 들립니까 오바? 다음 방으로 넘어왔는데 다른 특징은 없고 그냥 막 일단은 내려가는 곳에 물이 차 있고 다음 문으로 가는 곳에 물이 차 있고 딱히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있을 텐데 오바. 거기 색깔 같은 게 어디 있지 않습니까 오바? 파랑, 빨강, 노랑? 찾아보겠습니다 오바. 오케이 좋습니다 오바. 뭔가 어딘가에 파랑, 빨강, 노랑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방으로 가는 데까지도 한번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바. 그 근데 점점 여기에 물이 찹니다 오바. 아 진짜? 아 잠. 어떻습니까? 물이 찼습니까? 줄었습니까? 점점 차고 있습니다 오바. 아직도 차고 있습니까 오바? 있습니다 오바. 죽을 것 같습니까 오바? 제 허리까지 왔습니다 오바. 아 진짜? 거기 뭐 특징이 있는 거 좀 찾아보십시오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뭔가 색깔이 있을 텐데 그 방을 잠깐 나가 보시면 방 들어가기 전에 무슨 표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바? 잘 모르겠습니다 오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당신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오바. 지금 그걸 못 찾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오바. 아 뭐지? 아! 이쪽에 파란 밸브, 빨간 밸브, 노랑 밸브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오바? 샘슨 방 문에 글씨 색깔 같은 거 있나요 오바? 잠시만요. 글씨 색깔 여기 밸브가 있습니다 오바. 물속에 지금 들어갔다고 오바? 아 갑옷에 있어졌다고?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바. 아 진짜? 어 조심하십시오 오바. 거기 방 색깔 물 들어가지 마시고 오바. 이제 숨을 쉴 곳이 없습니다 오바. 아 진짜? 아니야 이거 횃불. 거기 방 물 색깔 글자가 있을 텐데 분명히 오바. 아 뭐야 죽었나봐. 아 체크포인트. 아 죽었나보다. 이거 시간 제한이 있네. 뭐야 설마. 뭐야 체크포인트가 여기서부터야. 이거 스킵 어떻게 하는거지? 어 왼쪽 저 안 눌러지는데 저 왼쪽 아래 스킵이. 아 오바. 저기 안 눌러줘 저게 마우스가 안 가. 저 안 눌러주는데 저게 뭐 버튼이 뭐야 스킵 버튼이. 점프. 아 오바. 아 들립니까? 아직 지금 끝나고 나서 이제 아니 체크포인트로 돌아가기를 왜 안 눌렀습니까 오바? 눌렀습니다 오바. 아 그렇습니까 오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오바? 그리고 영상 볼 때 왜 스킵 안 눌렀습니까 오바? 뭐 엔터라든지 E키 그거 왼쪽 아래 있는 거 대도님이 안 누르셨습니다 오바. 아 그럼 난 그거 안.. 난 마우스가 안 보이.. 없던데 오바? 미안합니다 오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합니까 오바?
아니, 죄송합니다, 오바. 아니, 아닙니다, 오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본인이 좀안 눌렀다고 하면 되지, 오바. 아, 죄송합니다, 오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바. 자, 그럼 우리 어차피 다 깼으니까. 자, 첫 번째, 왼쪽 파란 기둥입니까, 오바? 왼쪽이 초록색 기둥이고 오른쪽이 파란색 기둥입니다, 오바. 오케이. 왼쪽 초록색 기둥. 자, 버튼 누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바? 준비됐습니다, 오버. 동그라미에 창 3개 꽂혀 있는 거. 그 다음에 M자에 리본 있는 M자. 눌렀습니다, 오버. 마지막으로 빠루인데 끝이 흘려져 있는 빠루. 눌렀습니다, 오버. 됐습니까? 어? 왜문안 열리지? 문 어디 열린 데 있습니까, 오바? 아니요, 문안 열렸습니다. 왼쪽이 녹색 기둥 맞습니까, 오바? 아, 쏘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오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바. 알겠습니다, 오바. 뭐야, 이 지도. 아,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이게 길이 있네. 거기도 혹시 뭐 지도 같은 게 있습니까, 오바? 없습니다. 오케이, 오바. 자, 다시 할게요. 오른쪽 기둥 뭡니까? 오른쪽 기둥 색깔, 오바. 오른쪽 기둥이 파란색이고 왼쪽 기둥이 초록색입니다, 오버.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기둥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바. 자, 오른쪽 기둥 거. 엉덩이에 똥침. 창 꽂혀져 있는 거. 그 다음에 A에 T자 있는 거. 마지막으로 동그라미에 X자 크로스. X자 크로스. 했는데 문안 열립니다. 어? 약간 그냥. 거기 혹시 다른 거뭐 만지거나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원래 했던 거, 처음에 했었을 때 했던 게 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저 그냥 계속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아까 전에랑, 아까 전에 했던 행동을 하나 안한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거 벽 보는 거 말고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눈 사이 거. 아, 눈 사이에 있는 걸 눌러야 된다는데, 오바? 눈 사이에 있는 아, 기둥 눈 3개 쌍으로 만든 문양. 기둥 눈 3개 쌍으로 만든 문양. 아, 그러네. 녹색이랑, 아, 파란색. 아, 그러네. 녹색이랑, 파란색. 녹색이랑. 그런 거 없는데?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색깔 같은 거. 기둥색 같은 거. 한 줄로? 네, 네 번째 줄? 이거 뭐, 아까는 어떻게 맞았었지?